야, 타고난 놈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렛츠고! 아, 쌀이가 대박입니다. 쌀이가 대박.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예? 쌀이 봐. 아, 쌀이 천국이로구나! 쏴! 아, 엉덩이로구나! 밤버섯을 따고 나니까, 이거 보세요. 연기색 망가닥이잖아. 그죠? 여기 하나, 둘, 포자 세 개야. 망가닥버섯, 연기색 망가닥버섯 포자 세 개. 여기에 쌀이들. 쭉 줄로, 이렇게 쭉, 쌀이가 줄로 쫙 났어, 이렇게. 아, 예술이야, 예술. 아, 노루궁뎅이죠. 노루궁뎅이 삼형제. 그러니까 노루궁뎅이 삼형제가 아니라 노루 삼형제지, 그죠? 궁뎅이 세 개니까. 이 밤버섯도 여기 있네, 여기. 그죠? 오늘은 이제 산에 한번 데리고 가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아주 높은 산에 왔습니다. 결국은 능선 하나 못 넘고 퍼졌어요. 달진이 와서 아예 포기하고 지금 그냥 쉬고 있습니다. 하산해야 돼요. 한 사람이 달진을 하면 산에서는 무조건 하산해야 됩니다. 지금 밤버섯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쭉 내밀었어. 밤버섯이 엄청 많고 이런 저좀너 능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달진하는 바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지금 밤버섯 천지예요, 천지. 안타깝습니다. 아, 이 끌거리 좋네. 뭡니까? 망가닥이네요. 아, 기분 좋다. 아, 이 정도 망가닥이면 다큰 겁니다. 으쌰쌰, 망가닥이로구나. 저기 노루궁뎅이 있네, 그죠? 저기 노루궁뎅이 있잖아, 저기 앞에. 저기, 예. 좀 이따 가보겠습니다. 기다려라, 노루궁뎅아. 아, 노루입니다, 노루. 초보 산행인을 데리고 갔다가, 가자마자 바로 그 달진이 오고 퍼져서, 그냥 귀가했어. 그래도 글쿠 좀 보려고 왔는데, 트렁크로 하나 가득할 것 같아, 글쿠를. 목이 버섯이잖아. 이거 봉지가 벌써 꽉 찼는데? 그렇구나. 이거 몇 개만 따놓으면 봉지가 금방 차요. 김장 비닐을 가져와야겠다. 와, 목이 완전 잡아먹었듯이 댐비네. 목이 소리 들리죠? 저기 아마 카메라에 목이 소리 영향이 들릴 거예요. 아. 글크가 너무 많아서 봉지가 이게 꽉 찼어요. 꽉 차서 쏘 봉지 교체 타임이로구나. 아, 엄청나. 차에 가서 봉지를 바꿔 왔어요. 한쪽에서 너가 내리고 한쪽에서 나고. 야, 얘들은 진짜 이쁘다. 따기가 미안하다. 따기가 미안해. 야, 이런 거는 삼겹살 먹을 때 아주 그대로 넣으면 어? 불판에 그대로 얹으면 작살내. 야, 진짜 이쁘죠? 예? 진짜 이쁘잖아. 봐라. 쌩쌩하고 이쁘고. 뭐, 끝내주네, 끝내줘. 최고의 글크. 최상의 글크. 초대박. 글크만 한 10kg 따겠다, 이거. 아, 이거 봐, 이거. 딱이 아깝다, 이거. 너무 이쁘다. 야, 이거 뭐예요, 이거? 에? 아, 뭐 맞아. 진짜 이쁘잖아. 글쿠가 아니라 예술이다, 예술. 이거는 예술에 가까워. 아, 이것도 가슴 좀 피운 글쿠인데, 끝내주네. 오, 이거 뭐? 야, 너무한데, 이거? 와, 이거 너무하다, 너무해. 와, 엄청나, 내밀었구나, 내밀었어. 어휴. 보세요, 이거. 이렇게 이쁘잖아. 아, 기분 좋네. 글크가 지금 꽉 찼어요. 1년치 글크를 30분 동안 빡신나게 강력하게 돌아서 놨답니다. 꿀크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고 데쳐가지고 얼려놨다가 된장에 내년 꿀크 나올 때까지 마음껏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머요, 꿀크 잡사요. 북한산 송이 갓 2024년 9월 20일 대한민국 송이. 치얼 치얼.
자, 글꾼을 된장에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와, 아이고, 글꾼 된장이로구나. 어서서, 어서서. 끓는 소금물에 글꾼 한 솥